아픈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용서해 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이기를 바랍니다. 최고 지옥까지 억울하신 분들이 목사일 거야. 다 가르쳤어. 근데 내가 자기가 가르친 사람은 다 천국 가는데 자기만 지옥 가 있는 거야. 아, 자기는 24 장로야. 근데 그분이 거기가 지옥 24 장로로 가 있는 거야. 직임과 직분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 왜요? 에베소는 누구였었어요? 아담이 여신을 섬기다가 개종한 자들이야. 노예들이야. 노예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슨 복으로 천국 가나? 이 땅에서라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비오는 날이라도 좀 쉬자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사오니 풍요 여신이라고 했던 이 아담의 여신의 속성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요? 믿음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구차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그랬는데 늘 하늘나라에다 소망을 주다 보니까 죄인이 용서해주고 죄인이 노예에서 면책해주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얀 내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꿈을 펼쳐야지. 주님이 좋아하는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꿈을 꾸다가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